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10세기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아빠스 왕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셀주크 제국이 아빠스 왕조를 대신하여 중동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주크 제국에게 복속되어 있던 튀르크 노예 출신의 아누시 테킨이란 인물이 화레즘에 파견되어 총독으로서 통치하다가 12세기에 독립하여 화레즘 제국이 설립되었습니다. 노예가 총독이 된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아누시 테킨 가문이 화레즘을 통치하는 비슷한 시기에 동쪽의 몽골 초원에서는 칭기스칸이 등장하여 몽골 초원을 통일하였습니다. 오늘은 12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른 화레즘이 어떻게 13세기의 신흥강자 몽골에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레즘 또는 호라즘이라 부르는 지역은 아랄의 남쪽 아무다리아 하류에 존재하는 비옥한 충적지로 농경과 목축에 모두 적합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화레즘은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일단 화레즘 지역을 차지한 국가는 언제나 동서양을 잇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화레즘 제국 또는 화레즘샤라 불린 국가는 11세기 후반부터 약 한 세기 반 동안 화레즘 지역을 통치한 제국을 말합니다. 화레즘 지역은 원래 이란계 민족의 주 활동 무대였지만 워낙 지정학적 이점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11세기에 화레즘 제국이 들어설 시기에는 셀주크 왕조나 가즈나, 카라한 등 이슬람화한 이란계는 물론 튀르크계 국가들도 같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세기 중후반에 결국 셀주크 왕조가 화레즘을 차지하였고 이곳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맘루크 출신의 장군 아누시 테킨 가르차이가 1077년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누시 테킨을 화레즘 제국의 건국자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화레즘이 제국이 된 것은 약 반세기가 지난 1141년에 셀주크 왕조가 사마르칸트 인근의 카투안 전투에서 동쪽의 카라키타이에게 패배하면서부터입니다. 셀주크 왕조가 전투에서 패배하자 화레즘이 독립할 기회를 맞이한 것인데 이때 화레즘의 제3대 샤인 아트시즈가 메르프와 니샤프르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157년 셀주크의 술탄 산자르마저 사망하자 아트시즈의 아들인 제4대 샤 일 아르슬란이 호라산 동부 및 내샤 지역까지 화레즘의 영역을 확대하였고 일 아르슬란 사후에는 그의 아들 테키시가 제5대 샤가 되어 바그다드에 있는 아빠스 왕조와 연합한 후 이라크의 셀주크 왕조를 공격하여 승리하면서 광대한 영토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화레즘은 5대 샤인 테키시 시대의 본격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1200년 테키시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알라우딘 무함마드가 제6대 샤로 즉위하였는데 이때 화레즘에게 제일 위협이 되는 국가는 카라키타이였습니다. 따라서 1208년에 화레즘이 또 다른 튀르크계 이슬람 국가인 카라한과 동맹을 맺고 탈라스 평원에서 카라키타이에 승리하면서 동서 교육의 요충지인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영향권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함마드는 몇 년 후 동맹국인 카라한마저 몰아내고 수도를 구르간지에서 사마르칸트로 이전하였고 트랜스옥시아나 전체를 화레즘의 영향권에 두면서 실크로드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화레즘의 최전성기로 그 영역은 서쪽으로는 자그로스 산맥에서 동쪽으로는 파미르 고원과 힌두쿠시 산맥까지 북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시르다리아로부터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아파였던 화레즘은 수니파인 아빠스 왕조의 칼리프를 쫓아내기 위해서 바그다드를 공격하려 했는데요. 이것이 화레즘 제국 내에 많은 수니파 무슬림들에게 제국을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13세기 초 동쪽에서 칭기스칸이 쳐들어올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1204년 나이만 부족과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드디어 칭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예케 몽골 룰루스라 부르는 몽골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몽골의 통일 과정과 이후 카라키타이나 금나라 정복 등은 몽골 제국 편에 상세히 담아두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몽골 제국에게 필요한 것은 동서 교육의 요충지인 사마르칸트를 점령하여 실크로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입장에서도 화레즘 제국이 얼마 전 새롭게 트랜스옥시아나를 차지한 신흥 강국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부른 공격보다는 교역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며 정찰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218년 칭기스칸이 파견한 수백 명의 사절단이 화레즘의 국경 도시 오트라르에 도착했을 때 이곳의 영주 이날축에게 모두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레즘 제국은 몽골이 교역이라는 핑계로 첩자를 보냈기 때문에 처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화레즘의 입장에서는 자국이 이미 트랜스옥시아나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헤게모니를 몽골에게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절단을 살해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레즘 제국이 이제 막 몽골 초원을 통일한 칭기스칸의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였죠. 칭기스칸은 화레즘에 사신을 보내 즉시 이날축의 신병을 요구하였지만 무함마드는 그 요구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신마저도 처형해 버림으로써 이제 양측의 전쟁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1220년 봄, 복수를 결심한 칭기스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시르다리아를 건넜습니다. 오트라르에 도착한 몽골군은 특유의 무자비한 파괴와 약탈을 자행하였는데 오트라르는 몽골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트라르 이후에는 부하라와 수도 사마르칸트마저 초토화되었고 1221년 5월에는 화레즘의 옛 수도 구르간즈마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화레즘 동쪽 주요 도시들이 모두 점령된 것이었는데 무함마드는 사마르칸트가 점령되었을 때 카스피해로 도망친 후 사망하였습니다. 화레즘 제국은 몽골의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졌고 무함마드의 아들인 잘랄우딘 밍그부르누가 새롭게 제7대 샤가 되어 옛 영토를 회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몽골과의 전쟁으로 사로잡힌 화레즘 포로들은 점차 몽골인에게 동화되었는데 그들이 현재의 사르투린입니다. 그리고 화레즘 제국 출신의 군사 중 일부는 훗날 이집트로 도망쳐서 맘루크 왕조의 용병으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13세기 초 중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던 화레즘 제국이 어떻게 몽골에게 그렇게 쉽게 정복된 것이었을까요? 제가 읽은 책에서 르네 그루세는 몽골이 공격할 시점에 화레즘은 제국의 시스템이 갖추어진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국을 안정시킬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칭기스칸이 화레즘으로 출발하는 1220년은 사마르칸트가 화레즘에게 복속한 지 8년이 채 넘지 않았고 그마저도 기습 학살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도시가 온전히 화레즘 제국의 체제에 녹아들기 전이었다는 것이지요. 르네 그루세의 평가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화레즘이 패배한 원인을 체제 미완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패배의 원인을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자면 화레즘의 외교력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몽골의 경우 초원을 통일한 뒤 13세기 초에 이미 키르키즈, 오이라트, 탕구트, 카룰룩 등을 복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1214년에 이미 금나라를 굴복시킬 정도로 월등한 군사력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레즘이 조금만 더 동쪽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칭기스칸이 교역을 요구하였을 때 일단 먼저 교역을 시작하고 상대를 파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지요. 화레즘 제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역 패권을 몽골과 나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읽은 인류 본사에 따르면 몽골과 화레즘 제국 간 전쟁은 9세기 이후 무난하게 진행되던 중앙아시아의 튀르크화와 이슬람화가 일단 멈췄다는 데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셀주크와 아빠스 왕조를 굴복시킨 화레즘 제국의 붕괴로 이슬람 세계의 중추가 무너지면서 이후 몽골 군대는 저항다운 저항 없이 셀주크 왕조와 바그다드의 아빠스 왕조마저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만약 몽골이 화레즘에게 패배하였다면 소아시아나 유럽 진출은 실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화레즘은 무너졌고 그 결과 동유럽과 서아시아까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몽골의 무차별한 파괴로 부하라나 사마르칸트, 코칸트 등 이슬람 도시들은 역사상 가장 처절한 파괴와 약탈을 견뎌야 했지요. 화레즘 제국과 몽골 제국 간의 전쟁은 몽골 제국이 진정한 세계 제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된 매우 중요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몽골은 남쪽의 정주 문명을 공격할 경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한 후 북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초토화라고 하지요. 몽골인의 이런 전쟁 방식은 통치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문화 정책이든 그 어떤 정책도 타민족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자신들이 돌아간 후 혹시 도시가 재건된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파괴하고 약탈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레즘을 정복한 후부터 몽골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몽골은 화레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란계 무슬림 상인들이 특히 회계나 재무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적극적으로 기용했기 때문인데요. 몽골 제국의 화폐와 세금 정책을 관리하고 실크로드의 난립해 있던 통행세나 관세들을 정리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없애고 원활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반한 것이 모두 무슬림 상인들의 공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몽골 제국은 무슬림 상인이라는 강력한 재정 관료들을 서포터로 두었기 때문에 광활한 영토를 4수로 나누어 적절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